자, 이 문제 볼게. 얘는 가져가는 가언 문제야. 근데 혹시 풀면서 얘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낌 들지 않나? 이게? 얘만 가져가는 표현이 없죠.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. 가정하는 가언에선 말이죠. 가정하지 않은 문장은 말이죠. 제일 처음 보거나 제일 끝에 보는 겁니다. 중간에 보는 게 아니야.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딱 있는데 얘랑 똑같은 게 앞에 있으면 얘가 제일 처음 보는 겁니다. 얘부터 본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아. 얘부터. 그럼 A가 참여한다 라는 거 받고 그 다음에 할 때 얘를 보는 거죠. 이어서. 얘가 참여하면 C도 참여한대. 근데 이왕이면 그 다음에 밑에 얘를 보는 것보다 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빨로 얘를 보는 게 더 편합니다. 그렇죠? 얘를 보면 편해. 근데 C가 참여하면 D는 참여하지 않아 라고 나와 있어. D는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안 보고 얘밖에 없잖아. 그렇죠? 근데 얘는 D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 D가 참여한다고 나왔으니까 얘 대응문제 써야 되겠죠. 가정하는 가운은 95% 이상은 다 대응문제 쓰기 문제 출제합니다. 여기 대응문제는 D가 참여하지 않으면 B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해당된 D가 참여하지 않으면 B도 참여하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참여한 애는 A와 C 총 둘이란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. 그런 것처럼 항상 가정하는 가운은 화살표로 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고요.